몸이 아프다는 것이 갖는 의미.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에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나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잠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 영혼이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영혼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영혼이 치유받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영혼 100의 에너지 정렬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장부의 음양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장부에 있는 의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빛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의 진동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서 차크라 가동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 몸에서 생성되는 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 생성되는 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 몸에 공급되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위장의 위생혈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혈액에 빛을 공급하는 심장의 심생혈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혈액을 정화하는 간의 간장혈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전에 축 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우데카.